조금 이 근처에 이런 창문 파사드 디테일로 다른 건물 고층도 있어서 이뻐서 디테일을 좀 참고하려고 일단 사진을 좀 찍었는데, 아, 여기 엄청 큰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주거 건축에서 이런 파사드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깔끔하고 정갈하고 좀 심플하면서 좋았는데, 일단 좀 이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일단 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. 저쪽은 다 아파트죠. 야, 이렇게 주거단지가 진짜 되어 있으니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. 와,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다니. 파리에서 또 굉장히 신기한 아파트를 보여드릴 건데요. 저는 이 건물을 이제 책에서 봤을 때, 사진으로 봤을 때, 이게 C진 줄 알았어요. 왜냐면, 저는 살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아파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발코니가 진짜 너무 독특하잖아요. 이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예요. 전부 다 동그랗게 생겼죠. 엄청난 세대수와, 그리고 아파트가 이게 고급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. 분위기가, 여기 왔을 때 분위기 자체가, 그리고 아까 주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모습들,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급의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. 저렇게 목재로 창문을 가릴 수 있게끔 돼 있고, 창문 아랫부분은 목재로 마감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단열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. 야, 진짜. 여기 자동차. 되게 자동차 가라지거든요. 차가 저쪽으로 들어와서, 이쪽으로 들어와서, 차가 저렇게 자기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후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. 와, 기가 막힌 구성이에요. 진짜,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? 여기도 아파트 주차장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아파트가 차가 절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자기 가라지로 다 들어가는 구조거든요. 근데 지금 일단은 이 폭이, 차가 운전하기가 폭이 일단 6m가 안 되는 것 같고, 너무 옛날에 지어서. 와, 진짜 이거 출퇴근 시간에 차 빼려고 하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. 진짜 카오스. 말 그대로 카오스. 야, 이게 진짜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? 이거는 진짜 기념비적으로
이건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 건물들은. 이 건축에 엄청 의미가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. 단열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개보수를 계속 해가지고 잘 꾸미면 진짜 좋은 풍경이 될 것 같아요. 아, 저 안쪽으로 저렇게 차가 또 들어간다. 아, 진짜 차 조금만 커도 주차가 힘들 것 같은. 주차하는 거 좀 찍고 싶긴 한데 올라가면 안 보일 것 같아. 어, 차 나오는 거. 아, 이렇게 차를 빼고 내려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예, 잠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. 야. 일단 건축적으로 좀 많이 충격을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이 쇼킹이라고 하잖아요. 쇼킹을 받는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야, 어떻게 건축적으로 과거에 오래 전에 거의 근 2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. 지금 보이시는 건물 앞에 야, 어떻게 이런 주거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. 이건 말 그대로 성이에요, 성. 진짜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창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창문도 리모델링을 싹 다 했고, 근데 지금 커튼이 저렇게 달려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오래된 거. 저 친구는 저기 창문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새로 했거든요. 하고 이쪽에는 아직 그 목재 창에 창문이 이제 한 겹짜리 오래된 창문을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쪽도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 있는 창호는 다 새로 한 창호인 것 같거든요. 목재 창문이나 아니면 그 PVC 창호에 필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일 거야. 근데 이쪽은 되게 오래된 창문이 있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좀 그런데 물도 물 안 되고 있고. 자, 진짜 이런 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과 이걸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금전적인. 진짜 이런 단지를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이론에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주거잖아요. 되게 실험적이었던 것 같아요. 실험적인 건축물 그런 것들 교과서에서 그냥 뭐 예시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예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사실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밀도가 높은 건물을 짓는 건 맞는데,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 그 정도까지 밀도가 높은 건물을,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을 칠 필요는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지방에 건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너무 공사비 대비 분양가에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분양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재미있는 건축물로 만들어 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건설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지만 근데 뭐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제 취향은 아닙니다.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
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보기 좋다는 거지. 그래서 야, 이 진짜 저층부의 아케이드 한번 보세요. 이거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웅장하고 멋있습니다.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밑에 영상에 자막으로 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나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 건물을 마지막으로 일단 파리에서 건축 답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고, 그 다음에 뭐 잠깐 시간이 나기 때문에 쇼핑을 잠깐 하러 가볼게요. 그러면 안녕.